짠!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홍남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저의 하루, 아빠의 하루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.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들 힘드시잖아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고 이제 사람을 좀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. 진짜 원래 많게 하면은 하루에도 한 20명 할 때도 있었고 뭐 15명 정도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한두 명 하기도 힘들어요. 너무너무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저는 아빠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사실 오늘 이제 저한테 좀 좋은 기회가 와서 이 어플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.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는 어플이에요. 배달 대행을 해주는 어플인데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는 겸 투잡 개념으로 하는 건데 용돈벌이식으로 이 앱을 사용을 할 거예요. 제 반경 1.5km 안에 배달 업체에서 고객님들이 주문을 시키시게 되면은 5kg 미만 내외에 좀 가벼운 물건들을 픽업을 해서 고객님들에게 이제 배달을 해주면 거리마다 좀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를 제가 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돈을 한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막간을 이용해서 어플 사용 방법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어플을 설치한 후에 회원 가입을 한 뒤에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배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제 제가 활동하는 지역 있잖아요. 저희 동네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. 설정을 하면은 제 주변 1.5km 안에 있는 업체에서 이제 콜이 올 거예요. 이게 레벨이 뭐 1부터 5까지 있어요. 그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뭐 많은 혜택들도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레벨업을 해봐야겠죠.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. 그 이벤트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많은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친구 추천인데요. 우리 동네 딜리버리 앱을 가입을 한 후에 친구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그 친구에게도 3,000원이 적립이 되고 저한테도 3,000원이 적립이 되는 시스템인데 9월 5일까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. 대신 가입 후 7일 이내에 배송을 한 건이라도 완료를 해야 이게 적립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. 배달 수행을 완료하면은 자동으로 응모되니까 뭐 어디서 응모해야 되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로 가입 이벤트인데요. 이거는 이제 에어팟 프로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. 다들 콩나물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50명에게 증정을 하는 건데 9월 18일까지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랜덤 추첨을 해서 9월 23일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당첨되기만을 좀 기다려 봐야겠죠. 그리고 이게 서울에서만 지금 조금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9월 24일 경기도 인천에 이제 오픈을 하고 31일 날 전국으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해보세요. 언제 어디서나 바로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배달 경험이 없어도 어차피 다 우리 동네잖아 여기. 그리고 원하는 시간, 날짜 이거는 자기가 그냥 조절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냥 산책하는 겸 운동도 할 수 있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. 그리고 운영 시간은 아침 11시에 오픈을 해서 저녁 11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데 10시 것까지만 이제 배달 주문을 받는데요.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.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해서 번 돈은 그 다음 주 등록해놓은 계좌로 목요일날 지급이 된다고 해요. 가자! 아, 일단은 지금 어플을 켜놓은 상태인데 아까 전에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콜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나오니까 없네요 또. 일단은 산책을 좀 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어? 주문 들어왔는데 아 놓쳤어. 얘 핸드폰 잘 보고 있어야 돼, 그러니까 언제든. 아, 이게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만 틈을 놓쳐버리면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.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, 이거는. 아, 진짜 한눈판 사이에 또 놓쳤어. 아, 진짜 미치겠다. 어떡하지? 그냥 바로 출근할까? 아직 예약 시간도 한참 남아가지고. 오늘은 몇 명이나 할려나 모르겠다, 진짜.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 잡았습니다. 저희 집 앞에 편의점서부터 역삼동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. 진행 중인 메뉴에 요기 후 선결제 완료를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픽업을 한 뒤 이 본지수로 이제 가야 되는데 딱히 이렇게 주문사항을 안 넣어놓은 거 보니까 가서 배를 누르고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픽업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. 아, 도착했고요. 이제 픽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뭐 픽업하러 왔는데. 감사합니다. 영수증에 주문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. 이거를 입력을 해서 그 배송지에 배달이 가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한 후에 배달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출발해 볼까요? 돈 버는 게 쉽지가 않네요, 진짜.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이거 제가 해야 될 게 아니라 홍담이가 해야 돼요.
우리 카메라맨 거의 기절한 거 아니에요 이거? 죽을 것 같아. 땀이 송골송골 보이세요? 자 이제 도착을 했고요.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가서 배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뵐게요. 이제 이렇게 배달을 완료한 후에 이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배달이 완료됐다고 뜨고 내 수입을 보면 5,800원이 들어있는 3,000원 이미 제가 추천인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3,000원 받고 배달 수수료 2,800원을 받아서 총 내 수입 5,800원 이게 다음 주 목요일날 들어온다는 거죠. 자 그럼 오늘은 배달 업무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만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 그럼 저는 출근해서 영상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자, 이제 배달도 다 마쳤고 출근을 하는 중인데 과연 오늘은 몇 명이나 할지 이게 너무 걱정이네요 사실 진짜. 그래서 광고 영상을 찍는 김에 저희 샵도 홍보를 좀 할게요.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조건 50% 반값에 해드리겠습니다.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고 아래 인스타 주소로 연락을 해주세요. 그럼 제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어떤 시술을 해야 될지 연락드리겠습니다. 현주!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준비를 좀 하고 일단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. 수건은 다 있고 오픈은 다 한 걸로. 너무 힘들다. 손님이 예약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손님도 안 와서 한 명도 못 하고 퇴근하네요. 많이들 와주세요. 저 가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배달 하나 해서 총 2,800원 벌었네요. 2,800원. 와 심각하다 진짜. 제발 코로나 빨리 없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